월대천 수위가 크게 줄면서 원인을 두고 주민과 행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들어선 장애인 스포츠 센터가 물길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제주도는 강우량 감소가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하천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수심이 얕아진 월대천 나라소.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이빙을 할 만큼 수심이 깊던 곳이지만 2015년 인근에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량이 급감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월대천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지어진 장애인 체육센터입니다. 하천 수위보다 낮은 지하 3층 깊이까지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면서 수맥이 막혔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터파기 중 지하수가 솟아나자 차수벽을 설치했고 이를 철거하지 않은 채 토사를 메웠다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관 지으면서 터파기 2층, 3층이야, 2층이야. 공사하면서 그 맥을, 여기에 흐르는 맥을 건드려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4,500톤 물량이 저기서 빠져버린 거예요. 이물이 갑자기 건청이 된 거라, 그냥 몇 시간 내로. 주민들은 하천 수량이 줄면서 월대천에 서식하던 은어와 장어도 자취를 감췄다며 제주도는 외도 취수원에서 나오는 물의 절반을 월대천으로 흘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정은 장애인 스포츠센터 공사 당시 하루 4,500톤이 용출되던 물을 월대천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18년 용역조사 결과 월대천 수량 감소는 강수량이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라며 물 사용량이 증가세여서 지하수를 월대천으로 흘려보내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물길을 막았던 애도 돌아서 월대천으로 다 가는 거고, 전체적인 수량은 이제 뭐 똑같은 거죠. 이제 1, 2년 차수하는 효과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최근 연간 강우량은 용역 실시 전보다 늘었는데도 수위는 낮아지지 않는 상황. 주민들은 제주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장애인 센터 사업 부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